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은 4강 왜 전도해야 되는가 늘 질문이 되겠죠.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죠? 그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쉽게 하면 전도받기 전에 이 전도받기 전에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가 뭐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얻는 어떤 행복들, 어떤 인생의 답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거기서 어떤 자유들, 그 맛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뭐가 있어요. 아,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죄와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왜냐면 전도라는 단어가 도구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전도잖아요. 전도의 미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니까 이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받고 기쁘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위성이 오죠. 근데 저도 사실은 어리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잘. 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뭐 전도 받기 전, 전도 받은 이후,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가치관들, 그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어리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고민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거 모르니까 전도해야 될 어떤 전도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어떤 필연성 이런 걸 모르는 거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실제 이런 삶을 복음 받게 했던 삶을 체험한 사람이면 당연히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답을 딱 얻으니까, 인생의 답을 얻으니까 정확하게 전도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가 뭐 전도를 뭐 잘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서 뭐 서로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전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1강이 뭐였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꾼이 적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게 3강이거든요. 지금 오늘 4강은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죠.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받지 않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운명과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진짜 예수님처럼 확연하게 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저렇게 멸망받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운명 가운데 있구나.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운명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거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알면 전도 하지 말라고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처음부터 그걸 배운 게 아니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전도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 저들이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잖아요. 그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화요일 날은 오전에 길게도 안 하니 뭐 한 시간 반이잖아요. 그 목요일도 한 시간 반. 금요일 날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 짧게 뭐 한 시간 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도할 수 있는 장이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이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준비되니까 뭐 그걸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인데 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싫어도 가야 되고 뭐 찬양처럼 힘들어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하다 보니까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캠프를 지역의 캠프를 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가장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지역 캠프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혼자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좀 운동하고 가는 게 사우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우나를 몇 년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카운터에 있는 분, 또 세신하는 분들, 거기 오는 손님들 이제 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가에 이제 커피 파는 분, 뭐 화장품 가게, 분식점 여러 등등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처음부터는 목사란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 믿냐 물어보기도 하고 카운터 있는 분하고 세신하는 분은 아예 가까울 정도로 이제 식사하고 복음도 전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오시는 더 불신자들이거든요. 음료수 주고받으니 받거니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 주인이 장로님이셔요. 할인해 주니까 기존교 장로님이신데 목사님들도 축구하고 오시고 그러는데 난 기존교회 분들 저는 다락방하는 교회다 예원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목사님도 저거 축구하러 오라 그러긴 하는데 아침에는 안 되잖아요. 사역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근데 내가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 그분들을 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카운터 일하시는 분들, 세신하는 분, 뭐 카페라든가 다 물어봤어요. 뭐 기존에 다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근데 제가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세신하는 분하고 카운터 일하는 분은 전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카페에 있는 여자분도 언제든지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 혼자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지역 캠프 말고 지역 캠프는 참여해야 되는데 지역 캠프 말고 그럼 평상시에 만약에 이 관계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새생명 초청 주일이든 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면 좋지.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계할 경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2인 1조 같은 경우 있죠. 팀이 돼 가지고 뭐 지역에서는 또 뭐 만나는 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특별한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캠프하는 거 말고도 이게 팀이 돼 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분들 몇 분은 제가 안전하고 시간 내서 누가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는 지역 캠프를 하든지 아니면 2인 1조 팀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팀이 되자 한번 전도해보자.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분들 내가 앉혀놓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와서 들어봐라. 왜냐하면 제가 보세요. 제 캠프할 때 그 어느 지역에 가니 그랬더니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는 얘기했잖아요. 직장생활했던 그 병원에
그래서 근무했던 그 언니를 앉혀놓고 복음 전했거든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또 요양보호사 하시는 권사님이 뭐 그 같은 동료 한 분 또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입으로는 따라하는 거 마음으로 이게 따라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인을 쪼대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거든요. 내지는 팀이 돼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지는 어떤 거냐면 일조 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할 때는 구역 예배할 때 사실 구역 예배 기도 제목을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꼽고 기도하고 있다. 한번 우리가 언제 D-Day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저는 캠프하면은 뭐 지역의 집사님들이 관계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왜 전도해내냐 할 때는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처음에는 힘들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사명이다. 사명이다. 뭐 좀 부담된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전도가 이사야 52장 7절인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란 말은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들 보면 되게 존경했거든요. 내가 가지 않는 그 현장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 선교사님 아름답다 그랬더니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막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도 자체가 캠프 자체가 이 지역의 관계 전도 자체가 아주 쉽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전도받은 우리 축복은 복음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절대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절대 구원이라는 절대 구원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냐 이거죠. 절대 구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권세를 가졌거든요. 절대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또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랬거든요. 더 나아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고린도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제가요, 아주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이제 그 전도 캠프를 갔었어요. 2007년도. 그래서 우리 이디야 커피점에 선교 그 사진 전시할 때그제 사진이 있었는데 2007년도면 14년 전인데
캠프 끝나고 이제 하루 관광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14년 전. 지금 안 그렇습니다. 14년 전에. 근데 봉고차에 이런 봉고차에 담임 목사님 저하고 그 김용미 선교사님 세 명이 탔는데 저는 진짜 2014년에 도설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한마디 말을 못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그냥 주무셨어요. 그 좋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도 두렵고 떨려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체험 못해서 그렇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 회복시켜주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멸망에서 건지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없는 겁니다. 원죄로 인한 재앙 저주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 달려드는 마귀, 조종자,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와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 받았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빠져나왔다. 네가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불신앙의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사단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8절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그 대적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들은 여전히 죄와 저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근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또 고행을 해야 되고 수십 년을 지나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한번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 한 10년, 5년을 다녀야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전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구원은 물론 성화되어져 가고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일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분이 바뀌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복음 전에도 구원 받는 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면 아우 전도가 힘들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8절에 보면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절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지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불신자는 여전히 재앙과 저주 사단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도 아름다운데 더 나아가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도는 쉬운 겁니다. 편한 거예요. 열매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당장 뭐 캠프 한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지역이 부흥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지역은 지역대로 하면서 이거 하는 거니까. 전도의 당연성, 필요성.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뭐 이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체험해야 되고. 그 삼강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날마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구원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구원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체질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 왜 전도했냐는 데는 불신자 상태잖아요. 불신자 상태. 이건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 만나는 분들이 이게 이제 피부적으로 뭐 지금 뭐 질병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의 문제, 그죠? 마음의 문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스트레스. 가보세요, 가보세요. 물론 온전한 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질병 걸린 자들이 뭐 교회 부흥에 뭐 별 도움도 안 내고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 있는 것 같고 우울증 있는 것 같고 뭐 약간 모자라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발점이 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실 때는 엘리트도 아닌 것 같고 막 버려진 자 같고 아유 뭐 와서 제대로 하겠냐 우울증 공황장애라가지고 헷갈리는 동포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 뭐 교회 부흥에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두고 보셔야 된다니까 안일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저는 요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하며 함께 누림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개인 치유도 중요합니다. 지속하려면. 그 다음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우리 개인이 치유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는 나만 바디메오 중풍병자 안진뱅이처럼 이들이 여전히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일은 멸하셨잖아요.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걸. 사단은 꺾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에베소 2장 3절 진노 가운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각생 각종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저도 뭐 앞으로 이 축복을 더 누려 가야 되겠죠. 뭐가 뭐 특별해서 하는 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그 일을 멸하셨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영원한 지옥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으로. 여러분 저기 이제 이 강의가 나갈 때쯤 되면 제가 태국 강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도예요. 태국은 95% 선교사님 물론 당연히 십몇 년째 있지만 이 우상 섬기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삶이 거기는 자체가 95% 99%가 뭐 불교니까 뭐 회교 같은 경우는 더 하지 않겠으면 모슬렘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불신자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쉬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당신의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 믿기 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영접해라.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물론 우리의 체질로 남아 있고 과정도 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된다. 쉬운 거잖아, 사실은. 믿으면 되는 건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영접은 참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릴 것 같아요. 열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교회화되어지고. 물론 전도라는 것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해오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는 지금 해온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울 수 있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뭐 되게 뭐 힘들 수도 있는데요. 과정이라는 거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청년의 찬양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울부짖음 멸망의 뭐 들림의 울림의 소리가 들리는가 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땅끝에서 들리는 소리 뭐. 그러니까 성교사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영혼의 소리에 들린다는 거지. 두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이란 뭐냐? 아까 얘기했죠? 구원. 구원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내세가 보장됐다니까, 내세가 보장. 허무가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도 뭐 죽었다 딱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묵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는 거죠.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구원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뭐 확신 중에 뭐 다섯 가지, 뭐 자녀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뭐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오고 예수 믿음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약속된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한마디로 함축하면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기도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캠프 현장에 나가고, 아니면 2인 1조 팀이 되든지, 아니면 혼자 다니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구역에서 이걸 하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하는데요, 재밌어요. 한 명씩 다 이렇게 영접을 대해주기도 하고, 어떤 다 이 지역들마다 이렇게 소그룹은 모이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전사님들하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장동길 월석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캠프하면 반드시 이렇게 구원 얻을 자를 붙이셔요. 이제 다락방 문을 열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더 하지 않는가, 코로나 이제 뭐 끝나가니까, 또 번당 헌당도 끝나가니까 선교지 2, 3, 7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누림, 발견이 필요한 거죠.
증거가 없는 이유는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는 뭐 이건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다 아는 부분들인데 이 새 가족들에게는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자꾸 문제에 시험에 빠지니까 감당할 시험을 분명히 주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원죄에 대한 원죄 문제에 대한 확신 완전히 사했다. 우리 자범죄에 대한 고백만 하면 용서하시는 확신. 그래서 요즘 제가 새롭게 와닿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 과거의 창세기 3장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몫을 박았구나. 몫을 박았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원죄가 원죄에 대한 재앙과 사단이 내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끝내버리셨구나. 그래서 옛 하나님 떠났던 내 창세기 3장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자꾸 속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 확신하고 누리면서 이 체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요즘 일단은 권세는 좀 더 부족하지만 신분에 대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냈구나. 사죄함을 받았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아,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말이에요. 그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매번 그 원죄로 인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이 증거라는 말은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캠프하다 보면 많은 것들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면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처럼 캠프 현장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도 이렇게 전해보고 예를 들어서요 전에 우리 화곡내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이제 참 아침에 일찍 일하는 힘든 일인데도 거기서 알게 된 언니라는 분인데 그 언니라는 분이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나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관계했다가 이제 캠프 때 그분을 그 언니라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쭉 전했는데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이 구원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없습니다. 추풍을 하고처럼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리고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데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요 잠언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증거가 없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생명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 대한 확신 이게 문제는 갱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죄에 대한 확신 이게 없는 거라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로 보면
결국은 인도거든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잖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시니까. 그러나 복음에 참된 응답들이 일어나거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함께 한다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함께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구역으로 가든지 2인 1조를 하든지 아니면 캠프팀으로 가든지 그러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론 부분 결론. 자꾸 전도 전도 그러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도 얘기하지만 고린도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역시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다른 마음으로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전도 이렇게 너무 부담스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 성경 보세요.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내가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래서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랑나무 오버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뭐 사명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는 4장 18절에 보니까요.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이 축복 속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번 전도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어떤 그 맛, 전도의 맛, 그 체험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더 풍성해져서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질문하고 우리의 전도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심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언 공동체 전 세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